얘들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바이런입니다. 오늘은 저희 공장에서 가장 예쁜 깐냐한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깐냐. 예. When you have the holiday, 쫄치남 운번뜩. 엄뚝 표정반. You go to your hometown. Yeah. And then your parents or your relatives don't asking about the marriage. Stop. Ask me about this. Korea is same. Yes. When do you want to get married? Do you have the boyfriend? Something like that. Sometimes my relatives. Sometimes no. I think no problem. 어쿤찌란. 제가 볼 때는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캄보디아에도 점점 1인 사회가 발달하면서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여직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Hi, Rabbi. Cambodia people like the play card? Happy. Happy한데 왜 play card 하냐고? Make a happy. Make a happy? Yeah. But I don't know how to play. Only tick tick. My father not give to play. My father is not allowed to play the card to you. Yeah. Okay.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윙뱅크에서 다 사줬습니다. 50%에서 다 해봤자 7불 정도 나와요. 커피. 안녕. 칭안? 뭘 칭안이 어떠한 냠인데? 냠하이. Really? Yeah. 커피를 마실 때는 윙뱅크로 오세요. 너 뺄냠 카페 마홍 윙 산타키야. 윙뱅. 윙 튼이어키야. 윙산타키야. 제가 실수하기만을 바라는 직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썸또. 아, 진짜. 바이어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임금 디지털화 은행으로 돈을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윙 은행으로 가서 공장 계좌를 개설하고 왔습니다. 정작 직원들은 현금을 선호하고 있는데도 바이어는 언제까지 할 수 있냐고 재촉을 합니다. 먼저 인사부 경리부 직원들은 윙에서 교육을 받고 각 부서의 담당자들도 교육을 받아서 직원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윙 계좌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파악하고 휴대폰에 앱을 깔아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며칠 후 윙에서 새로운 계좌가 개설되어 50% 정도의 직원의 카드가 도착이 되었습니다. 윙 카드가 두 가지 종류인데 파란색은 노동부에서 만들어준 것이고 초록색은 윙 은행에서 발행한 것인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노동부에서 만들어준 윙카드는 직원들의 이전 전화번호가 등록이 되어 현재 사용하는 전화번호와 달라서 윙 앱을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Very old, but very updated. Before this, like to the sub. This is made by the government? Yes. Made by Ministry of Labor. Here have. Yeah. Okay. But now she changed her leg to the sub. 캄보디아 직원들은 전화번호를 잘 바꿉니다. 캄보디아에는 문맹률뿐만 아니라 문앱률, 앱을 설치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일일이 설치를 해주는데 생각보다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을 모르는 직원이 많습니다. 페이스북 보는 것은 잘하던데 은행 앱은 아직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은 부끄러워서 몰라도 물어보지 않는 직원이 있습니다. Many Cambodian our worker cannot register in the app. So many people, they don't know how to use, right? Okay. 저기서 일 안 하고 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앱 등록을 마쳤나 봅니다. 쏜돌라 직원들은 처음이라 마냥 신기한가 봅니다. 패킹 리더는 사용 방법을 직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라 사용 방법 습득이 빠를 것입니다.
2주 후, 오늘은 전체 급여가 나가는 날입니다. 1시간 정도 남았는데 급여 대장 엑셀 파일이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여직원들도 신경이 날카로워서 저는 조용히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급여일에 공장 앞에 남자들이 꽤 늘어서 있었습니다. 와이프가 급여를 가지고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남편들은 급여를 가지고 나오는 직원들에게서 급여를 갈취해 갑니다. 어떤 직원들은 맞기도 하고 앞에서 싸우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은 없겠네요. 아빠냐? 돈 머리 모자이크 해줄게. 가끔씩 급여를 가지고 가다가 소매치기를 당하기도 했고 급여를 흘려서 잃어버리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직원들이 돈을 십시일반 모아 도와주더라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돈을 모아서 줄까요? 기대가 됩니다. 예전에는 현금을 주고 사인을 받았지만 이제는 휴대폰에 입금이 되어야 사인을 한다고 합니다.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캄보디아는 그간 경제성장을 봉제 중심의 제조업, 농업 그리고 관광업에 주로 의존해 왔으나 이제는 새로운 곳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년 38년 만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는데 70세의 훈센 총리의 권력을 이어받은 그의 아들 훈마넷이 새로운 총리로 취임하고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가 젊은 캄보디아는 디지털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큽니다. 전자결제와 모바일 뱅킹은 대도시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니즈로 디지털 인프라 개발, 신뢰 구축 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캄보디아의 달러 유입이 줄어드는 것도 디지털 경제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 같습니다. 크민 로이, 로이 넣으나? 로이는 크민 뚜루쌈. 뚜루쌈? 아, 오케이. 자, 오늘은 1공장도, 2공장도 모두 다 온라인으로 페이를 하려고 합니다. Some worker는 pay by cash, right? Yeah, pay by cash. 19%. 19%? Yeah, that, no, what time? No, and, they come here? They bring the link, come back, I pay to them. Oh, okay. 깐냐가 더 수고가 많구나. 애들 한 명 한 명한테 똑같은 걸 얘기하고, 똑같은 걸 얘기하고, 똑같은 걸 얘기하고. 여로이 마오? 뭐 파이 피어로이? 아, 또 마음 파이 피어로이랑. 어, 스티어버팅. 저의 맥북으로 1공장, 2공장 같이 승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만 안 나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꽃은 없는 윙. 일부 직원들은 기존 등록된 전화번호가 다르거나 서류가 없어서 은행 계좌를 열지 못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생각보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읽을 수는 있는데 서류에 적힌 어려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글씨를 읽고 쓰지 못하는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요하이? 봐봐, 선물, 선물. 월급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가 봅니다. 처음으로 휴대폰에 입금되는 순간이 즐거운가 봅니다. 아,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눌러주면은 안 나간 친구들. 어? 야, 원펄슨 미엠바냐? 미안하지만 이 친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 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욜로이 하이? 하이. This is the first time, so. I'm very nervous. 아, 다행입니다. 다행이야. 아, 욜로이 하이. 아, 문자로 도는구나. 오케이. 아, 힘들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